안녕하세요. 닥터 성입니다. 닥터 성의 공부합시다. 2부. 피부 안에 온도를 올리는 방법. 그 안으로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말아주세요. 고주파 시술의 장단점을 얘기하기 전에 고주파 장비는 크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늘 장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도자식으로 되어 있는 문지르는 식의 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바늘 장비의 장단점과 도자식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늘 장비의 장점은 뭐예요? 피부 안에 온도를 빨리 올리고 원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대신 단점은 뭐예요? 넓은 면적을 온도를 올리기가 힘들어요. 바늘 하나하나로 찔러서 그 끝에서 작은 전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장비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장점은 온도를 빨리 올린다는 것과 피부 안에 결절 같은 게 있을 때 그 부분은 콜라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값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전류가 안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바늘로 대놓고 타겟을 해서 전류를 흘려버리면 결절 같은데 고주파를 흘리기가 좋으니까 콜라겐이 모여있는 결절성 흉터 같은 데서는 큰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도자식 고주파 장비의 장점은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어요. 물론 바늘 장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장비에서 월등히 넓은 면적을 커버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고주파 장비이기 때문에 피부 안에 온도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피부 안에 결절 같은 흉터, 콜라겐이 밀집되어 있어서 저항값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는 전류가 안 흘러가요. 고주파가 안 흘러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고주파 바늘 장비와 도자식 고주파 장비의 둘 다의 장점은 빠른 시간 안에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둘 다 넓은 면적, 큰 부피를 온도를 올리기에는 조금 불리하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고주파 바늘 장비는 특정한 부위를 타겟팅해서 치료하기에 좋은 장비이고 고주파 도자 장비는 고주파 바늘 장비에서 넓은 면적을 커버 가능하나 결절성 흉터 같은 콜라겐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저항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타겟팅해서 열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장단점이 실제 존재합니다. 아시겠어요? 절연과 비절연을 쉽게 얘기하면 절연이란 게 뭐예요? 전류가 통하지 않는 게 절연이고 비절연은 전류가 다 통하는 게 비절연이에요. 바늘을 다 코팅을 하고 끝에 0.3mm만 비절연해서 끝에 부분에 전류가 나오게 하는 걸 가지고 절연침이라고 하고 비절연침은 절연체로 코팅이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바늘 전체로 고주파가 흘러가는 방식의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연침과 비절연침의 사용법이 어떻게 좀 다를까? 절연침은 바늘 끝에만 비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끝에 부분만 고주파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피부 표면은 전류가 안 흘러가고 피부 안에 흉터가 있는 부분에만 전류를 흘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만 변성을 주는데 너무나 좋아요. 즉 피부 안에 흉터를 치료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절연침은 어떻게 돼요? 바늘 끝에 다 전류가 흘러가니까 들어갈 때 피부 표면에서 전류가 많이 흘러가서 피부 표면이 쉽게 뜨거워져서 각질층이 쉽게 탈락이 일어나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짐으로써 피부결을 부드럽게 할 때 쓸 때 좀 유리한 장비예요. 그래서 절연침을 쓰면 어떻다? 깊은 곳에 전류를 흘려서 그 부분의 흉터를 치료하기에 좋기 때문에 흉터 치료에 굉장히 유용한 장비고 비절연침은 피부 표면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가게 되니까 피부결을 부드럽게 하고 피부톤을 좀 밝게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예요. 때로는 뭐 잔주름 개선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 장비가 비절연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가 이렇게 침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피부 안에 온도를 올릴 때 가장 쉽게 원하는 온도까지 올리는 장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주파 장비예요. 고주파는 저항이 낮고 전도도가 높은 데로 주로 흘러가는데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위가 있으면 그리로 전류가 많이 흘러가서 그 부분의 온도를 쉽게 올려가지고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저항값에 따라서 흘러가는 양이 달라지니까 모든 부위를 변화시키는데 되게 불리해요. 적은 부피, 적은 넓이만 커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롱펄스 장비는 빔 자체가 벌키하게 이렇게 큰 덩어리 원통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넓은 면적, 넓은 공간, 넓은 부피를 온도 올리기에 유리하나 그 온도를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천천히 계속 조사를 하면서 온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온도를 올리다가 하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세기로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해서 온도를 올려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장비를 적절히 잘 조합해서 쓰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성분은 우리 병원에 처음 왔을 때 병원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분이에요. 여러 군데서 시술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치료 효과가 없고 붉어지기만 하고 악화만 되니까 뭔가 병원을 찾아오면서도 그 불신이 얼굴에 묻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하는데 치료 결과가 점점 좋게 나오면서도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글을 볼 때마다 이분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또 병원에 와서 정말 좋아지는가를 확인하려고 하셨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16회까지 치료를 마친 상태에서 1년 후에 정말 좋아졌나를 보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 하셨어요. 이 우측 볼의 사진을 보면 눈에 보이는 큰 흉터와 깊게 판 흉터들 이런 것들이 16회 시술 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이 상당히 많이 차올라 있죠. 본인도 상당히 많이 차올라 있다고 되게 만족하셨었어요. 좌측 볼도 보면 시술 후에 1년 지나서 이렇게 살이 많이 차오르는 게 보입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여드름 흉터는 불가능하다 막 이런 글들도 많은데 실제로 치료를 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우리가 피부 안에 온도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이저의 세기, 피부에 노출되는 시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 레이저 세기를 올리면 올릴수록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너무 쉽잖아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레이저의 세기를 올리면 올릴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어떻게 올라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에너지 값이 낮을 때는 서서히 이렇게 정비례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세기에 가서는 이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팍 올라가면서 온도가 상승해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게 문제가 뭐예요? 화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부에 노출되는 레이저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세기를 가지고 피부에 노출되는 시간을 계속 늘려주면 온도는 정비례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레이저를 다루는 의사 선생님이 세기에 의존해서 피부 안에 온도를 올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레이저가 피부에 노출되는 시간에 의존해서 온도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면 화상의 위험을 확 낮춰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술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병원 입장에서는 많은 환자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이저 세기와 레이저에 노출되는 시간을 적절히 잘 조절해서 그 타협점을 찾아서 시술을 하는 게 의사 선생님의 스킬이자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닥터송은 레이저 세기에 의존해서 온도를 올리는 데 의존하지 않고 레이저가 노출되는 시간에 비례해서 온도를 올리는 방법을 선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닥터송과 함께 공부합시다. 여러분 1, 2부 내용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오셔서 질문글 남겨주세요. 아는 데까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